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이 되겠고요. 코드 번호는 0369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2월 2일 화요일 2시 52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은 0.98% 정도의 소폭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채널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한 리뷰 영상을 이전부터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놓으시면 이 종목의 기본적인 내용과 또는 기술적인 흐름에 대한 리뷰 영상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항상 참고 영상으로 바라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회사는 이제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태양전지 장비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고, 전체 매출은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분야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SK 하이닉스, 디스플레이 장비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를 고객사로 두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태양전지 장비는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최근 친환경 트렌드와 결이 맞닿아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태양전지 장비 산업에 대한 성장성도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을 돌입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죠. 그런 만큼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들, 이런 흐름들 속에서 증설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고객사들이 증설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반도체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주성 엔지니어링에게는 실적적으로 호재로 작용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될 겁니다. 더불어서 OLED도 이제 막 슈퍼사이클 호황기로 접어들고 있다, 굉장히 좋은 사이클이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OLED를 장착한 전자기기 제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역시나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이제 증설, LG나 이런 데서 또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주성 엔지니어링의 실적적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종목은 이제 배당은 그렇게 뭐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좀 적자의 흐름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객사들이 투자를 좀 미루면서 적자 흐름들을 기록을 했었는데요.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배당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배당이나 이런 것들을 주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작년 안에 좀 적자를 보였기 때문에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최대주주 포함 지분이 28% 정도를 잡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 이 종목에 대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회사의 이제 실적적인 부분들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적은 매년 이제 흑자 경영을 꾸준히 이어왔었던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2020년도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고객사들의 투자 지연, 이런 부분들이 실적에 좀 부정적인 역할을 끼치게 되면서 적자 흐름들을 기록을 했고, 올해는 이제 다시금 반도체 초호황기, 그 다음에 OLED의 호황기 속에서 다시 흑자로 돌아설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이 좀 좋지 않았던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선 반영이 되었던 상황이고요. 이후에 좀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선 반영되면서 주가가 좀 상승 흐름들을 미리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아직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좋아졌다 이런 건 아니지만 좋아질 것 같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주가가 미리 좀 선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의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전체적으로 바닥권에서 오르락 내리락,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이런 사이클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번씩 상승할 때에는 이제 OLED가 됐던 반도체가 됐던 대규모 투자가 일어날 때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익성 개선이나 실적 개선을 힘입어서 주가가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이고요. 그 투자가 끝나고 나면 이제 수주 절벽이 오면서 주가가 다시 원점으로 회귀되는 이런 이제 현상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도 뭐 마찬가지로 이제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우상향 흐름들을 좀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특징적인 건 이 종목이 상장 이래에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엄청난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됐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저 거래량이 터지고 나서 주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 거래 터진 자리를 깨지지 않고 흐름들을 만들어 왔다는 점에서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이 결국에 이 종목을 좋게 보고 들어온 하나의 매집의 거래량이었다라고 의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현재까지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이제 그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점을 꾸준히 이어보면 현재 주성 엔지니어링은 추세 자체가 방향 자체가 상승이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이 추세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일부 좀 조정이나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지만,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에 나올 수 있겠지만은 이 흐름 자체가 훼손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조정 이후에도 다시 또 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상승 추세 때의 흐름들을 그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 추세 때 상단을 돌파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상승을 보이다가 여기서 이제 멈추고 꺾였는데 결국에 이 자리가 추세 때 상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저항이 되는 자리고, 이 구간을 돌파를 하려면 장대 양봉으로 돌파가 돼야 됩니다. 장대 양봉으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뚫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게 돌파가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상 지금 자리에서 꺾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이제 위치가 되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의 영역에 속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번에 이제 올라가다가 급등의 형태를 보였죠. 5일선과 11선을 타고 가는 급등의 형태를 보이다가 11선이 깨졌고 주가가 빠른 속도로 밀렸다가 다시 반등을 줬는데 지금 아직 돌파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거래량적인 추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오늘의 흐름 속에서 뭔가 돌파를 기대하기에는 사실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빠른 시간 내에 이걸 돌파하지 못하면 주가는 결국엔 다시 되밀리게 되어 있는 뭐 그런 자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이제 추세 때 하단 자리, 이 종목이 사실 21선 까지 깨진다면 딱히 받쳐주는 자리가 당장에 없거든요. 그리고 어제 이제 음봉을 다 잡아먹는 상승 장악형 패턴이 나왔고, 그 장악형 패턴 이후에 회복이 됐지만 좀 아쉬운 건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았다는 게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요. 이랬을 때 만약에 이 9,400원짜리마저 깨고 내려간다면 그냥 주가는 하방 이 변동성이 한 8,000원대 초중반 정도까지 열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간에서 5일선 위에 있고 아직까지는 뭔가 무너지거나 이런 것들도 아니고 지킬 건 지키면서 그래도 돌파에 대한 기대치는 여전히 가져볼 수 있는데, 오늘 흐름에서는 거래량도 없고 주가의 움직임 자체도 제한적인 만큼 오늘 돌파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결국에 주가는 또 내려오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돌파가 돼서 지켜지면 지켜지는 대로 이 자리가 또 단기적인 매수 자리가 될 수 있고요. 내려오면 또 내려오는 대로 이 자리가 주가를 좀 저점에서 잡아갈 수 있는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위치는 뭔가 포지션을 잡아서 들어가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고, 보유자분들의 입장에서도 뭔가 좀 대응에, 돌파를 하면 하는 대로 돌파를 못하면 못하는 대로 좀 대응에 필요성이 좀 대두되는 그런 자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앞으로 반도체 시장의 호황과 그 다음에 이제 OLED의 시장의 호황 속에서 이런 이제 대규모 증설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장기적으로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고, 더 거기에 더해서 친환경 트렌드 속에서 태양전지 장비 산업 부분도 앞으로 실적적인 성장이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나 이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현재 구간의 돌파가 정말 좀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라고 보여지고, 만약에 돌파 못하면 밑에서 뭔가 매수 포인트나 이런 것들이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이제 추세대를 그려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오늘 외인들 기관들 올 매도가 되겠고요. 오늘 외인들 기관들 다 매도 치는데 이거 뭐 돌파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내일 한번 다시 돌파의 시도나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지 보시고 나와서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 속에서 목표가를 높여 가시면 될 것 같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거기에 또 맞게끔 또 대응을 하시고 다음에 이제 밑에서 또 매수 자리를 한번 또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 부분입니다. 자, 앞으로도 뭐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요 계속해서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으니까는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 눌러서 들어가 보게 되면 댓글 리딩은 아침 7시 42분부터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있었던 미 증시에 대한 상승의 이유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댓글로서 쭉 써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그 다음에 매수가, 그 다음에 1차 목표가, 그 다음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기 때문에요. 보통 이제 무료 추천 종목은 두 종목에서 많게는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댓글로서 리딩을 장중에 해드리고 있고 또 하락하게 되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